오늘 헬스조선 2024년 5월 1일자 기사에 모기에 안 물리려면 이 색깔 옷을 피하세요 라는 기사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정보가 되겠네요. 어떤 옷을 입어야 모기한테 덜 물릴까요? 벌써 모기가 모기에게 물리지 않으려면은 붉은색 옷을 피하는 게 좋다. 미국 워싱턴대에서 피를 빠는 암컷 모기가 사람 냄새를 맡은 뒤에 피부에 붉은색 빛을 찾아 나선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확인했다고 그래요. 아, 빨간색을 좋아하는군요. 또 피가 빨간색이잖아요. 연구팀은 상자 바닥에 여러 색상의 점을 붙인 뒤 모기를 작은 상자에 넣고 실험을 진행했다고 그래요. 그 결과 후각을 자극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기는 색과 관계없이 바닥의 점을 모두 무시했고 반면에 사람은 날숨 등 이산화탄소 상자 속에 주입하자 모기는 녹색, 파란색, 보라색 점을 무시하고 붉은색과 주황색, 검은색 쪽으로 날아갔다고 그래요. 아, 빨간색에 붉은 계통의 색깔이 반응하는군요. 몸에 땀이 났다면 최대한 자주 씻어야 한다. 모기는 후각의 기관이 발달해서 땀, 아모니아 등의 냄새를 잘 감지하고 땀이 많거나 젖산이나 혈중 지질 농도 등이 높아 독특한 체취가 나는 사람의 경우에 모기에 더 잘 물릴 수 있다. 네덜란드 바흐닝언 농대에서는 모기가 발냄새를 좋아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씻지 않고 더러우면 모기가 더 잘 문다는 거예요. 가렵다고 침을 바르면 낭패. 모기에 물린 후에 가렵다고 계속 긁거나 침을 바르는 사람이 아직 많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그러죠. 하지만 이는 붕화 직염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 모기에 물리면 피부가 부풀어오르면서 매우 가려워 피부를 긁습니다. 이때 피부 표면에 크고 작은 상처가 생겨 외부 유해균이 피부 속으로 침투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침을 바르면 침이나 손에 있던 황색 포도상 구균, A군 용혈성 사슬 알균 등이 상처를 통해 피부 깊숙이 진피로 침투한다. 긁어서 덧나는 거죠. 진피와 피하 조직이 감염되는 봉화 직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발진, 열감, 부종, 통증, 발열, 근육통을 유발한다고 그래요. 아, 긁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가려우면 또 긁게 되잖아요. 봉화 직염을 단순 모기 물린 자국이라고 치부하고 방치할 경우 압통, 부종, 물집, 고름 등이 생길 수 있으며 피부가 부분적으로 괴사하기도 한다. 썩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세균이 혈액 등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사망 위험을 높이는 폐혈증으로 가능성도 낮지만 있다. 폐혈증이 걸릴 가능성도 낮지만 있다. 그런 식으로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모기에 물리면 긁거나 침을 바르지 말고 냉찜질을 하자. 가려움증과 부어오르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얼음물이라고 그런 걸로 차갑게 하면 좀 덜 번지겠죠. 약국 등에서 파는 항히스타민 성분의 모기약을 바르는 것도 좋다. 해당 부위가 부어오르면 통증이 심해지면서 병을 찾아 항생제 등을 치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름철에 이거 알아두면 참 좋겠네요. 오늘 이 기사는 앞으로 다가올 여름철에 모기에 물리지 않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군요. 붉은 옷이 모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줄을 전혀 몰랐어요.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붉은색 옷을 피하라는 게 모기는 녹색이나 파란색, 보라색을 무시하고 붉은색, 주황색, 검정색을 날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색을 좋아하면서 피가 빨간색 계통이잖아요. 그리고 모기는 후각 기관이 발달해서 땀을 흘려 독특한 체취가 나는 사람에게 더 물릴 수 있다네요. 모기는 발냄새를 좋아한다니 자주 씻고 청결을 유지하면서 붉은 옷을 입지 않는 게 올여름에 모기에 덜 물릴 방법이 되겠네요. 오늘 헬스조선 2024년 5월 1일자 기사로 모기에 안 물리려면 이 색깔 옷을 피하세요. 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했습니다.